네, 오늘은 이번엔 자동차 업종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업종 주가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 현기차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아차는 그래도 나름 주가 선방이 좀된것 같은데 현대차는 주가가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인 것 같고. 자, 과연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전 전망이 내년과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연말이 이제 다 됐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글로벌 자동차들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지 주요국별로 이 수요 감소 데이터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 보게 되면 2018년도에도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글로벌 수요가 좀 약세를 나타냈었고요. 네. 2019년 들어서도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고 이머징 쪽에서도 수요가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도 이제 수요가 약세를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수요 감소를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강화가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CO2 규제나 아니면은 이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는 소폭 플러스를 나타내겠지만 내년도에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도 국제스 환경 규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BS6라고 해서 유로 6에 해당하는 또 환경 규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두 시장에서도 수요가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수치적인 데이터는 물론 있겠지만 저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신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렌드군요, 여기까지는. 네,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뭐, 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8% 정도 현재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3.8%. 9,100만 대 정도 이 네. 네.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 뭐 봤을 몇 때, 대까지는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하여튼 감소하고 있다 이랬네.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저런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쭉 증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들어보고. 전체가 다 슬로우다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분야별로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도 뭐 종류가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하는 SUV 시장은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 SU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UV 트렌드가 된 지가 상당히 좀 됐습니다. 한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세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씩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뭐 네. SUV는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은 70% 이상의 SUV나 이제 LT 차종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보면은 SUV가 계속해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워낙 지금 SUV 비중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세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소폭 이제 플랫한 성장률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조금씩은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UV는 성장세 자체는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워낙 이제 확 시장이 컸군요. 저도 이제 차를 운전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하지만 SUV 차량이 이제 크고 뭔가 좀 적재를 많이 할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저도 디젤 차인데 연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소비자한테는 매력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긴 한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을 시켰잖아요. 이제 사실 일본식 모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도요타가 이제 렉서스를 했고, 닛산이 인피니티라고 하는 약간 고급 브랜드화 전략. 근데 이제 현대차도 제네시스 독립 이후에 조금 약간 난항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내년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제네시스가 이제 독립 브랜드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라인업의 부재가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기에 G80하고 G90이라는 두개 모델을 가지고서 분류를 시켰는데, 사실 이두 차종만 가지고선 독립적인 어떤 딜러망을 유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매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딜러들의 이탈 과정이 좀 있었고, 이거를 다시 추스리는 데좀 시간이 걸렸고요. 앞으로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가장 큰 부분은 현재 고급차 시장에서도 SUV가 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12월 달 중으로 GV80이라고 하는 대형 SUV가 제네시스 브랜드로 최초로 출시가 되게 되고요. GV80. 네, GV80이고 네. 내년도 이제 GV70이라 해서 그것보다 한급 아래인 중형 SUV 차종이 출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체 시장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판매 동향 자체가 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분들의 소비 성향이 약간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 중장년층은 TV하고 차는 좀 큰 거를 좀 원하시는 경향이 있죠, 분명히. 네. 그럼 뭐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고 그 부분도 이제 동행해서 따라오는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SUV 시장에서 제네시스 GV80이라고 하는 신차 모델 효과, 디자인이 상당히 미려하더군요. 네. 네, 신문을 아직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GV80으로 현대차는 어떤 도약의 발판을 조금 들쓸 수 있다. 근데 현대차 그러면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또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뭐 어떤 플랫폼?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적어 오셨는데 이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현대차가 이제 2019년도부터 3세대 플랫폼 전략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글로벌 완성차들도 많이들 도입을 하고 있는 전략이 플랫폼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뭐 폭스바겐의 MQB라든지 아니면 도요타의 TNGA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별도로 분리가 돼 있었던 모델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생산을 함으로써 이제 제조 원가를 굉장히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품을 이제 공유화를 해서 제조 단가를 낮추고 이제 개발에 필요한 인력들이나 설비에 필요한 어떤 투자 금액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정착이 되게 되면은 기존보다 원가 구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 적용된 차종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소나타랑 K5 같은 중형 세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뭐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2020년이 되면서부터 소형, 중소형 그 전륜구동 모델들의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원가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2021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사실 외형의 그 디테일한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중심의 그 어떤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폭스바겐의 투아렉이나 포르쉐 카이엔이 같은 이 라인을 통해서 생산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3세대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 효율을 좀 높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글로벌 보호무역지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또 힘든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보호관세에 대해서 또다시 자동차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꺼내고 있던데요. 현대차만 다른 길을 걷는 이유가 또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까? 국내 외작의 3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 시장에서도 뭐 상당히 판매를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수출 기조로 이용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좀 보호무역주의가 많이 강화가 되고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행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국 GM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르노 삼성에서도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머징 시장 쪽으로 기존의 물량을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이머징 통화 가치도 많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장기로 삼았었던 디젤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규제들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판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3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보내는 모델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 다 현지 공장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도 보유를 하면서 수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대응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던데요.
뭐 현대 이 자동차 산업도 지금 되게 그 많이 발전 속도가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뭐 수소차, 자율주행차 나아가서는 이제 모빌리티 개념도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선택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대차가 선택한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모빌리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토탈 솔루션 전략으로 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요. 글로벌리 봤었을 때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게 이제 도요타가 있는데 도요타와 상당히 유사한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 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 이렇게 두 지역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일맥상통하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것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원래 클린 디젤에 많이 집중을 했었다가 현재는 하이브리드나 뭐 PHE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간 다리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EV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시장의 판도가 빨리 결정이 된다라면은 뭐 그쪽으로 빨리 집중해서 따라가야 되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방안을 대비해두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그 모바일 폰에서 삼성이 추구했던 전략이긴 한데 일단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쫙 뿌려보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쪽에 집중화하는 전략. 뭐 이게 모빌리티에서도 가능할지는 궁금하긴 했습니다만 현대차가 아까 그 3세대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니까 언뜻 또 수요도 뭐 가능하겠네. 이렇게 모델별로 해갖고 소비층이 많은 걸로 집중할 수 있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차별화 전략은 그렇다 치고 현대 모비스 같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역시 전장 쪽 이쪽은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의 향후 추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 쪽 그리고 전장 제품 쪽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얼마 전에도 앱티브와 이제 현대차 3사가 JV 계획을 체결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약 4조 원 정도를 M&A와 오픈 이노베이션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인 타임플랜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부터는 뭐 ADAS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양산을 할 계획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이제 레벨 4나 5 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기술의 응용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4나 5라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단계들을 그게 그렇게, 레벨 5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모비스도 레벨 4나 레벨 5 단계에 근접하는 시도들이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앱티브랑 JV를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JV의 목표를 레벨 4, 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그리고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생산 판매하는 좀 요런 기업이 아, 되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군요. 조인트 벤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애티브와 현대차 그룹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산 제품은 또 모비스가 가져와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 현재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만한 종목, 어떤 거를 꼽으시겠습니까? 2020년 탑픽으로는 현대 모비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이제 친환경차 같은 어떤 차세대의 자동차가 이제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될 것인데 모비스가 지금 그 영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비스 플랜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핵심 부품 매출액을 18조 원으로 달성을 해서 2018년 대비해서 약두 배까지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M&A나 그리고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모비스의 실적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서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AS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중장기 투자의 안정성 그리고 또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탑픽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좀 전도유망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오늘 자동차 업종과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일 만한 기업을 선정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